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이자단의 김선우 기자입니다. 김선우 기자,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지금은 여권이 돼서 못 키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꼭 애완견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저도 애완견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때 말티즈 종 우리라는 개를 집에서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대답이 과거형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는 외로움도 너무 많이 타고 말썽도 너무 많이 피어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다른 가족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다양한 애완동물들이 있지만 단언컨대 개와 고양이는 최고의 반려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개는 많은 나라 대통령들도 가족으로 들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후에 포르투갈 워터도그라는 종의 고를 선물받아 허스트독으로 키우고 있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린 시절 아버지인 조지 6세에게 선물받은 이후 여왕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30여 마리의 웨시코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30마리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것도 2009년 이후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입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퍼스트도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때 동네 주민에게서 선물받은 진돗개 페로미아 희망이를 퍼스트도그로 두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보니 조형 놀이터인 청와대에서 아주 잘 크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1년 사이 정말 많이 큰 것 같던데요. 네, 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쩍부쩍 크니까요. 네,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강아지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우 기자?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저희는 진돗개와 풍산개를 소개해보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모두 한반도 순수 혈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종 모두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 풍산개는 천연기념물 368호로 남북에서 모두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인 진돗개는 충성심이 대단한데요. 그래서인지 진돗개를 퍼스트도그로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를 가까이 두었죠.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돌아온 백구 이야기 알고 계시죠? 주인 할머니의 병원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백구가 300km의 거리를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6개월여 만에 주인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전설이 아니라는 점, 사실이라는 점,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네요. 뭐 그래서 그 뒤로 백구를 소재로 한 동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백구의 고향인 돈지 마을에는 돌아온 백구상과 시비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감동시킬 만큼의 충성심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백구의 충성심 꼭 저랑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의 용맹함을 닮은 풍산개를 김선우 기자가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진돗개가 남한의 명견이었다면 풍산개는 북쪽 지방의 명견인데요. 풍산개의 고향은 함경남도 풍산군입니다. 얼마나 용맹한지 호랑이를 잡는 개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용맹함과 달리 외모 역시 저처럼 한 귀여움하는 것 같은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사냥할 때의 대담함과는 달리 성격 또한 온순하다네요. 어쩜 어떻게 성격까지도 저랑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김익희 기자, 영락 없는 풍산개네요, 그냥. 풍산군이 고향인 풍산개는 94년 한 사업가가 중국을 통해 처음 들여온 바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에 북한이 자주와 단결을 선물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죠. 당시 남한에서는 북한의 진돗개인 평화와 통일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 뒤 진돗개 평화와 통일은 평양중앙동물원으로 풍산개인 자주와 단결이는 우리와 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5개월간 청와대 생활을 한 뒤 서울대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맹과 충성심, 진돗개와 풍산개 꼭 한 쌍의 부부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외모 역시 닮은 듯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네, 풍산개는 북방변으로 골격은 진돗개보다 큰 편이고요. 상견이 되면 양쪽 귀가 쫑긋 서는 진돗개와 달리 귀가 살짝 접힌다고 하네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에서 풍산개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평화, 통일, 우리 둘이는 남북을 막론하고 대대손손 후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왕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우리와 둘이가 2013년에 한 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남한에 온 지 꼭 13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우리와 둘이도 떠나기 전
북한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네, 김익희 기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 읽어드릴게요. 1998년 10월 18일 서울 장충당 공원에 제14회 전국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에서 진돗개와 풍산개 대결이 벌어졌다. 첫 대결에선 체력이 앞선 풍산개가 진돗개를 힘으로 밀어붙여 판정승, 두 번째엔 진돗개가 끈기로 10분 동안 이어진 대결로 우승을 거두었다. 진돗개는 끈기, 풍산개는 체력. 그 둘이 함께했을 때 전력은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남과 북도 하나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정말 통일이 대박이 되는 거죠. 네, 통일에 대한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 대박 정말 터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 저희도 앞으로 더 분발하는 걸로 하고 통일 대박이 터지는 그날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김선우, 김키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